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STB 뉴스 첫 소식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준 착한 건물주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차담회는 착한 건물주 4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은 물론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남대문 시장에 착한 건물주가 등장한 것은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이 서울 지역에 처음 나타난 것이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날 박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0명의 전통시장 임대인분들이 약 2,00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주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영업비용 중 임차료가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착한 건물주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시기로 하신 그런 마음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에 건물주들은 앞으로도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주들도 그렇지만은 상인들이 잘 돼야지 지주도 잘 되지 않습니까? 상생하는 의미에서 임대료를 내린 거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날 차담회에서는 국제적 관광 명소인 남대문 시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